와, 이게 다 뭘까요? 다육하우스 TV입니다. 제가 쇼핑을 좀 했어요. 가을이니까 저도 쇼핑이 좀 하고 싶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추석이라 완전히 택배가 좀 힘들었어요. 이거 택배가 여기 두 상자로 왔는데요. 야, 이것도 풀르는데 이거 보세요. 휴지가 이만큼 나왔어요. 하나당. 이게 이렇게 싸져가지고 챙챙 다육이처럼 이렇게 해서 왔어요. 야, 휴지가 아깝긴 아깝네요. 근데 이제 휴지가 단단하면서 질기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런 휴지는 아니고 조금 좀 질기면서 그런 휴지인데 그래도 아깝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나눔을 드리려고 이제 조금 사다 보니까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좀 시켜봤는데요. 조금은 아니고 많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좀 시켜봤는데요. 요거 시켜보고 나서 이렇게 느낀 점이 있어갖고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어디서 시켰냐면 제가 총세 군데에서 시켰어요. 어저께도 사실은 좀 왔어요. 왔는데 좀 실망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저께는 저기 제가 오픈을 저기 그안 했고요. 요거는 한번 찍어볼게요. 자, 요거는요. 프랑수아라는 아이예요. 가격이 엄청 셉니다. 요거는 거기 그 사장님께서 모주 하시려고 키우시는 거래요. 이렇게 상품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저는 저 2만 원짜리 생선 처음 사봅니다. 머리털라고 지금 바이솔 2만 원짜리는. 그런데 엄청 큽니다. 이게 센치가 굉장히 커요. 요게 자구도 많이 붙어 있고요. 자구가 한열몇 개는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프랑스와 하나에 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건 워낙 큰 거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건 없다고 그러세요. 모주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하나씩 떼어갖고 내년 봄이면 만 원이겠죠. 요 자구 하나당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그리고 피핀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장미 피핀, 뭐 무슨 피핀. 저희 집에도 요게 있기는 한것 같은데요. 제가 하도 이게 그 가짓수가 여러 가지라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큽니다. 한 30개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자구는. 이것도 가격이 좀 셉니다. 2만 원입니다. 제가 가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셋, 넷, 다, 열, 이더라고 열. 30개 더될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또 어떨까요? 보통 한 3천 원짜리 이런 거 시키면 이게 엄마 하나에 자구 한 두세 개 달렸을까요? 이 아이요. 야, 이 아이가 우리 딸 이름이 영애예요. 근데 영애 바이솔인데 화면에 이게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시켜봤는데요. 지금은 실망입니다. 지금은 실망입니다. 얼마나 이뻐질는지 모르지만 엄마의 자구 세개 달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신치마 호랑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서비스로 주셨는데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게 가격은 만 원인데요. 요거를 서비스로, 요건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런데 요거 보세요. 엄마의 자구가 이렇게 다섯 개 달려서 왔어요. 얼마나 예뻐지는지 모르겠지만, 호랑이 발톱, 바이솔하고 뭐, 비슷은 한데 약간 붉은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요게 신치마 호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육이에도 왁스가 있듯이 이것도 왁스가 있다네요. 이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한 60여 종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저렴이는 다 있고 비싼 아이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싼 아이를 요번에 좀 드렸답니다. 요거 트렌드. 아따 뭐 구별도 하나도 안 가고요. 이게 뭐 이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밍 요것도 만 원입니다. 요것도 만 원인데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뭘 닮았을까요? 능유 좀 닮았을까요? 능유 바이솔. 근데 뭐 나중에 좀 커봐야 알겠죠? 자군 다섯 개 달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큰 팝창이라고 하는데요. 큰 팝창. 요것도 만 원인데요. 자구가 많이 달려서 왔어요. 이렇게 둘, 넷, 여섯 개 달려서 왔는데
사장님께서 요거는 자구 띄어서 이게 약간 자구가 여기 오래돼서 묵어서 이렇다 그러시는데 자구를 띄어서 이렇게 심으시라고 말씀하시네요. 요것도 큰 팝창. 예쁘네요. 달러스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닮은 것 같습니다. 달러스. 그다음에 요거는 큰 선화 바이솔이에요. 큰 선화 바이솔. 요것도 만 원입니다. 그런데 빨갛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자구는 7개나 달려서 왔습니다. 이렇게. 야, 진짜 세네요. 셉니다. 요거는 매두창이라는 바이솔이에요. 8,000원. 8,000원인데, 야, 이것 좀 보세요. 요게 원래 만 원인데, 이게 자구가 많지 않고 그렇다고 8,000원 얘기하셨는데, 요거를 서비스로 하나 더 주셨어요. 서비스가 신치마 호랑이하고 요거하고 또 요게 눈바이솔이라는 건데요. 여기 좀 보세요. 야, 뭘 닮았죠? 뭘 닮았을까요? 벨벳. 벨벳 바이솔이랑 똑같이 닮은 것 같아요. 벨벳 바이솔. 요게 눈바이솔이라는데 요쪽으로는 5,000원입니다. 이쪽으로는 잠깐만요. 자, 요쪽으로는 5,000원이고, 요쪽으로는 10,000원이에요. 아까까지 보신 건 10,000원이고, 요건 8,000원이요. 요것도 원래는 10,000원인데, 요게 자구가 많지 않고 이렇다고 하셔서 8,000원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눈바이솔이요. 그 다음에 요게 비루바이솔이라는 건데요. 요것도 5,000원인데요. 자구는 요렇게 달렸는데, 세상에. 이거 보세요. 구분이 가실까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벨벳이나 뭐 이거나 썬버스트. 썬버스트 많이 닮았습니다. 썬버스트. 벨벳보다도 썬버스트. 이야, 이거 뭐세개 갖다 놓으면 구분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바이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가지고 올때 이름을 모르시면은 이게 이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루바이솔. 여기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연꽃 바이솔인데요. 요게 약간 조금 좀 말라 있고요. 요게 조금 좀안 좋아요. 요거에. 근데 자구는 많이 달렸어요. 요게 아마 약을 치신 것 같아. 제가. 예, 오셔가지고. 약 치면 요런 증상이 요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연꽃 바이솔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풀잎 바이솔입니다. 풀잎 바이솔. 예쁜가요? 여기 예쁘더라고요. 풀잎 바이솔이 화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봤을 때 풀잎 바이솔 요렇게요. 색깔이 약간 연두빛이 다른 것보다 연두빛이 돌면서 요렇게 주홍색으로 물이 들고 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쭈미 바이솔이에요. 지금은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어떻게 될는지 완전히 배추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배추 덩어리일 때는 아주 구분이 안 갑니다. 쭈미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중화 바이솔 요거 5,000원입니다. 뭐 구분 안 갑니다. 뭘 닮았을까요? 그다음에 하니 바이솔 5,000원입니다. 요거 하나 사봤습니다. 하나 여기 두개 달려서 이렇게 옵니다. 그다음에 요거 마인드 5,000원입니다. 요것도 좀 말랐어요. 마인드 바이솔이네요. 5,000원. 저는 요렇게 한 포트씩 삽니다. 요렇게 한 포트씩 사서 요거를 늘려갑니다. 그다음에 두 포트씩 사는 것도 있고요. 주로 요렇게 한 포트씩 삽니다. 요거는 홍빌 바이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5,000원인데요. 하트 바이솔이랑 너무 닮았습니다. 하트 바이솔도 자구를 요렇게 달거든요. 요렇게 홍빌 바이솔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미스틱인가요? 마스틱인가요? 아유, 쏙 들어가 버리네요. 나오느라. 마스틱이라는 바이솔인데요. 요거는 사장님께서 5,000원인데 서비스로 주셨어요. 서비스를 세 개나 주셨네요. 눈바이솔, 마스틱. 그 다음에 매두창, 아니 매두창이 아니고 요거 신치마 호랑이 요렇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가격도 꽤 됩니다. 제가 유튜브 한달 반에야 버는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기 한번 해봤는데, 언박싱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거좀 특색 있죠? 요거 큰 팝창, 큰 선화 바이솔, 그다음에 차밍 바이솔, 신치마 호랑이, 요거 신치마 호랑이, 그다음에 요거 풀잎 바이솔, 풀잎 바이솔, 그다음에 요거 홍길 바이솔, 그다음에 연꽃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연꽃이 좀 예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예쁘고 나머지는 뭐 그냥저냥 그렇습니다. 요거 프랑스와 요거 윌리엄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있는 분은 그냥 프랑스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윌리엄 보십시오. 아주 윌리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프랑스와요. 지금 보니까 윌리엄하고 똑같네요. 요렇게 특색이 있고요. 다른 거는 뭐 그냥저냥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언박싱 한번 해봤는데요. 이건 어디서 제가 시켰냐면요, 꽃바람 TV에서 시켰습니다. 꽃바람 TV. 꽃바람 TV라고 요즘 그 바이솔 많이 그 하시잖아요. 그 영상에서 몇 영상인가 다섯 여섯 영상 제가 보고 나머지는 집에 있고 해서 이렇게 없는 걸로 한번 시켜봤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TV입니다.